그럼 여보세요? 이렇게 할때 벌써 그 눈코 선생님 핸드폰이죠? 이말할 때, 아니, 신당해 보여. 딱 워킹에서 들어오는 순간에, 응? 뒤에 대신 할머니 쭉 따라 들어오고. 그럼 내가 그때 딱 이러죠. 만선생님 모시고 먼길 오느라고 애썼시다. 안녕하세요. 아유, 정말. 그러면 안 되지.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 분들이나 애기씨들도 100% 느끼지 않나요?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벌써 예약을 딱 하는데, 그럼 여보세요? 이렇게 할때 벌써 그 눈코 선생님 핸드폰이죠? 이말할 때, 아니, 신당해 보여. 그 전화하신 분의 신당해 보여. 얘 무당이 왜 전화했지? 그러면 뭐, 일반인 척하고서는 예약 날짜로 최대한 빨리 해달라, 급하다 해서 당사자가 왔어. 딱 워킹에서 들어오는 순간에, 응? 뒤에 대신 할머니 쭉 따라 들어오고. 근데 그나마 그 제자는 대신 할머니나 뭐 장군님이나 이런 신령님의 존재가 뚜렷하게 보이는 제자는 그래도 좀 나아. 그럼 내가 그때 딱 이러죠. 만선생님 모시고 먼길 오느라고 애썼시다. 딱 얘기하면 기절하죠.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다른 경우는 제자는 맞는데 할머니 하나만 있어. 그냥 그 몸주. 그 대신 할머니가 몸주지, 그 제자는. 그럼 그 할머니가 그냥 서글프고 기운 없고 내 제자 살려달라 이런 가련한 모습으로 추리하게 들어올 때도 있고, 그런 제자는 다른 성수를 아직 못 찾아 모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정하신 분만 보이는 거고, 그 다른 분은 그러니까 신당은 모시고 있어.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신당을 모신 거지. 그 뒤에서 이렇게 성수님들이 같이 거동을 해야 되는데, 마녀 조상이 같이 와. 뭐, 추리하니, 뭐, 전쟁 난리통이면 벌써 머리 깨져서, 뭐, 몸에 피가 철철 나고, 뭐, 약 먹고 죽은 사람들은 얼굴 시커멓고, 뭐, 여러 형태의 마지막 모습이 막 겹쳐서 혼란스럽게 같이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. 그래도 현재 신당을 갖고 있으니까 제자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죠. 근데 이런 경우들은 일반인인 척 끝까지 우기죠. 그러니까 점상에 앉아서, 아니, 할머니 모시고 여기 뭐하러 왔어요? 뭐 가리 잡아야겠네? 뭐 얘기하면, 전 그런 거 몰라요. 저는 아니에요. 이렇게 할 때는 진짜 까칠하게 내가 말몇 마디 확 뱉어버리지. 그러면 이제 울지. 죄송해요, 선생님. 제가 너무 막. 근데 사실 이해를 해. 왜냐면 이렇게 또 사연을 들어보면, 뭐 웬만한 방송에 나왔던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다 이제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눈꽃 선생님한테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일체 얘기 안 하고,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하는 말이, 믿음이 간다. 이제 이런 거를 연막을 딱 깔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건 사실인데, 오죽하면, 우리 애기가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? 그런 느낌은 제가 또 받으니까, 잘 다시 시작하세요라는 답과 정리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답이 나오게 되죠.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, 내려야 될 사람과 내리지 말아야 될 사람의 구분은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이 하자. 저는 아직 뭐 17년 차니까 난 아직도 애기라고 생각해요. 근데 나도 노력을 하고 내 영감이 100%라는 생각은 안 해요. 어떻게 내 할아버지 말만 다 맞고 법이라고 하겠어. 그래도 지금까지 통계학이나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빗나가지 않았으니 내 얘기를 좀 새겨 들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, 때가 되면 그냥 강신무들은 말문을 터. 말문 트고 때 돼서 받아도 다 풀려. 그러니까 굳이
자기가 신고수를 하고 어? 점사를 볼줄 알면 남의 집에 점보를 왜 가? 그거는 영범 테스트하러 의도적으로 연맥이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아쉬우니까 가는 거잖아요.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. 제자한테는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야. 좀 더, 진정성 있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의논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꽃님들, 재미있으셨나요? 알면 알수록 어렵고 신비한 신의 세계. 저도 열공을 해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